서울 아이스 조끼를 입고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오, 굉장히 불편하군요. 오늘은 불닭볶음탕면을 먹어볼 건데요. 그냥 불닭볶음탕면은 좀 치시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얼큰하게 해장할 수 있는 전순두부 해물 불닭볶음탕면을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. 파지랑 무조건 내야 합니다. 파를 썰어주세요. 바지락 조개살 입니다. 너무 더워서 지금 아이스조끼를 입은 상태인데 과연 조금 덜 더울지 먹어보겠습니다. 렌즈는 슈렌즈 크림그레이, 립스틱은 항상 사용하는 토니모리의 쇼킹 틴트 발랐습니다. 다시 돌았습니다. 여기에 밥 안 말면 완전 반칙.
그럼 라죽처럼 해서 먹어볼게요. 이거지. 이거지. 죽이네. 꼭 이렇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
개막돌이. 여러분도 이렇게 순두부찌개처럼 불닭 볶음 탕면 한번 드셔보세요. 존맛탱이니까, 응? 개강 주니까.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제발.